오늘 우리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 아, 네. 교수님에서 다시 원장님으로 모셨는데 아, 네. 일단 재선기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옛날부터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세 분의 케미가 좋아서 도저히 낄 틈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고 재선기 스튜디오 일단 너무 멋있습니다. 이 공간에 오니까 뭔가 창의적이고 재밌어지는 기분이 좀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는 단국대학교 치주과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개원가로 나왔고 박정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발치경자 같은 걸 잡았을 때 네. 손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발치를 치주 발치만 아. 해봐가지고 저는 치주 발치하면 거의 석션으로 빼거든요. 그렇죠. 환자분이 뺐어요 그럼 예 그럼 아 너무 잘 빼신다 그럼 예 아, 힘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해서 되게 발치의 대가라고 막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제 개원가 나와 보니까 크랙 있는 치아들 진짜 뭐 하악에 엔도 뭐 되어 있고 20대 남성분 키 엄청 크고 막 치아 루트 엄청 긴 거는 안 빠지고 예 정말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나 할 정도 되게 힘이 필요했는데 선생님들 요거를 안 써 보셨어요. 기회가 없었으면 저도 사실은 최근에. 처음 써봤거든요. 이런 비슷한 것들은 많이 봤는데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루트포셉은 잡으면 일단 엄청 무거웠거든요. 그쵸. 너무 가벼운 거였고 쥐었을 때 다른 포셉들은 딱 걸리는 하드 엔드 필이라서 치아가 그대로 느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정말 쫄깃해요. 이게 보시면은 쥐면 이게 좀 더 휘어집니다. 이게. 아, 네. 아, 네. 아 네. 그거는 나도 몰랐네. 이게 아, 아마 그러네. 메탈의 특성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잡고 쥐면 더 쫄깃해지거든요. 네. 아, 쫄깃쫄깃하네. 네, 그래서 이게 치아를 잡았을 때 되게 쫄깃한 그 어떤 찰떡 아이스를 쥐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딱 잡고 네. 흔들어주니까. 나는 여태까지 이게 주어 더 조여지는지 모르고 뺐는데. 아, 그렇군요. 빠진다 이것만 생각을 했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가 힘을 아무리 줘도 힘이 딱 가는 거는 여기 비크 쪽에는 딱 가야 될 힘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힘보다 네. 더 되면 치아가 부러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루트레스트가 부러지지 네. 않는 딱 그 힘까지. 딱 그 힘까지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 힘을 아무리 줘도 전달이 이게 휠지연정 여기가 네. 더 좁아지진 않는다. 딱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개발자가 끄적끄적이를 보니까 모양이 좀 다양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악 전치 같은 경우 뗄 때 뭔가 이렇게 되게 애매할 때 있잖아. 근데 앞에가 네. 되게 보니까 뾰족하게 잘 돼 있네요. 네네. 그래서 서브 진지바로도 살짝 들어가서 루트를 잡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저희 이제 씨름할 때 발 걸어서 넘어뜨리잖아요. 발 거는 거는 물론 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삿바거든요. 그 이거를 잘 잡으면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치아도 삿바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잡고 꺾어주면은 싹 넘어가는 거죠. 역시 삿바. 프로가 다른데. 삿바. 네, 오늘 많은 거 배우고 갑니다. 네. 잡는 느낌 너무 좋고 가볍고 쫄깃쫄깃한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루트레스 빼보니까 너무 잘 빠져가지고 갑자기 내가 실력이 늘었나?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기구빨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상악 루트용, 그다음에 상악 대구치용, 하악 루트용, 하악 대구치용 이렇게 네 개를 준비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가 비크가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요것도 두 번 꺾인 거 비크가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거 있고 요렇게랑 네 요렇게 이렇게 네 가지 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발치고 요게 이제 AP컬까지 좀 들어가는 네, 그래서 루트레스트 같은 거 잡을 때 네. 요게 되게 나는 좀 땡기네. 하악 전치. 이거는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네네. 반납은 없다. 네. 이게 점점 욕심이 나더라고. 한번 좋은 거 쓰다 예. 보니까 벤츠 타다가 아바트 못하는 거예요. 네. 저번에도 제가 이 포셉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루트를 잡고 로테이팅이 됩니다. 루트를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럭세이션을 시키느라고 이렇게 회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제자리에서 돌아가거든요. 꽉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좋은 게 얇은 버컬본들 진짜 아깝거든요. 우리가 거기다 바로 임플란트를 심거나 그래야 될 경우에는 그 버컬본이 있고 없고가 수술 시간에 한 30분 이상을 차이가 그쵸. 있고 예후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버컬본 얇은 거를 지켜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아,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아, 너 얘기 들으러 오면 네. 이렇게 하시지 않게 네. 뭔가 이분을 쥐어짜내야 되는데 아, 저는 요 휴프리디를 원래 되게 좋아하는 게 사실은 좀 여러 번 다들 말씀하셨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만 럭셔리급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년 넘은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되게 오래된 기업이고 저는 이제 치주를 전공했는데 치주에서 휴프리디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레이시 선생님이 치주 기구 만들어달라고 처음 간 게 휴프리디 선생님이셨고 그분이 그러면 이거 치아 부위별로 같이 합쳐서 두 분이 뭐 같이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시 거의 치과학에서는 최초로 부위별로 이렇게 나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드킥을 쓰고 있는데 네네. 휴프레디 걸로 샤프닝하는 게 잘 먹더라고. 아 그게 또 깔맞춤이 돼야 되는군요. 네, 저는 혹시 그 기구 인식 기능이 뭐 있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다른 것보다 휴프레디 거 쓰니까 네. 훨씬 더 이렇게 샤프닝이 잘 되더라고. 사이드킥 네네 이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휴프레디 3원이 에버엣지 네네.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일단은 좀 덜 힘들어합니다. 그 대구선 이렇게 사각사각사각 하고 있으면은 샤프닝 잘 돼서. 네. 네. 휴프리디를 저희는 이제 치주에서는 그레이시큐렛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휴프리디 이름은 다들 누구나 기억을 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못 쓰고 있었지만 한번 써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거는 어설프게 힘들다 보면 풀어지기도 하는데 네. 날이 잘 살아있으니까. 기구가 처음 살 때 비용은 정말 부담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개업하고 10년, 20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할 거면 금액이 중요한 게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항상 또 이게 프로모션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찍는다는 거는 프로모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6월 10일, 11일 코엑스에서 DB 스페이스 월드 준비 중입니다. 그때 오시면은 포셉 1+1으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 잡아보시면 탐이 나고요. 네. 저희 친구들이 재성기에서 찍은 것 중에서 뭘 추천하냐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거 이 포셉입니다. 제가 아마 제 친구들한테 추천해가지고 한 10명 넘게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루트를 잡아본 경험들이 없으실 테니까 저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한번 잡아보면 아 이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이렇게 극찬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 딱 잡다가 다른 거 이제 좀 무거운 거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너무 간절하게 생각이 나더라고. 기존 포셉들이 무거우니까 가끔씩 네. 떨어뜨려가지고 혹시 치아가 다치거나 빼다가 대합치 깨거나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컨트롤이 되니까 네. 되게 제한된 포스로 딱 치아만 로테이션 내지는 삿바로 꺾기 이렇게 하면 쏙 나오니까 진짜로 이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임상이 편해지는 거니까 제 몸이 편한 걸 위한 거니까 사실은 투자할 만하고 저도 이제 조금씩 체력이 이제 약간은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성인용품입니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 원장님들은 이제 옛날엔 힘으로 됐지만 이런 도구의 도움을 조금 받으실. 야, 오늘 포인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영상 보고서는 사파라 성인용품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네. 즐거운 발치를 위해서. 자, 그럼 오늘 이상으로 포셉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인사드리겠습니다.